104페이지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번 옳은 거 찾도록 돼 있는데 1번 그냥 보십니다. 개발계획 공모하는 때 공모 추천호입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공모전을 실시하게 되면 설계도면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구역이 확정된 이후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는 급등이란 말 기억나시죠? 녹관농자란 말 기억해 놓으시고 전체 면적 중에 주상공이 30% 이하인 경우에는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그 말 기억하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이번에 대해서는 제끼십니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3번 보십니다. 지정권자는 환지 방식의 개발계획 수립하려면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 받아야 됩니다. 다만 이런 개발계획 수립 시에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 동의 필요 없는데 비행정청 그래서 가장 시험에 잘 출제되는 것이 주택공사와 지방공사입니다. 주택공사와 지방공사가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인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환지 방식인 경우에는 개발계획 수립 당시에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야 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만 토지 소유자 동의 필요 없다. 여기 빼고는 다 공공원 토지 소유자 동의 받는 것 아닙니다. 개발법에 환지 방식의 개발계획 수립하는 때에만 국가 지방자치단체만 동의 필요 없는 것이고요. 나머지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 투자기관 지방공사 모두 토지 소유자 동의 받을 필요 없습니다. 도시개발법에 환지 방식의 개발계획 수립하는 때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일 때만 동의 필요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동의 받아야 됩니다. 대신 이 파트가 아닌 다른 파트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 지방공사를 통칭하면 뭐다? 공공 공적 사업 시행자인데 이런 때는 동의 받을 필요 없죠. 공적 사업 취할 때는 돈 낼 필요 없습니다. 보증 받을 필요 없습니다. 여기만 유일하게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한에서만 동의 생략한다라는 것 구분해 놓습니다. 아주 특별한 지문이기 때문에 꼭 개발계획 수립 시에 환지 방식이 반영되게 되면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일 때만 동의 받을 필요 없다. 그걸 구분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3번 그냥 지나십니다. 4번 그냥 지나십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한 후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유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땅값 그냥 올라간다, 급등한다. 급등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지역의 면적이 전체 구역 면적의 50% 이상인 곳, 주상공이 30% 이하일 때만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하는 것이죠. 그래서 4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생산녹지지역 땅값 급등할 수 있는 곳으로서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하는 경우가 될 것입니다. 3번입니다. 개발계획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그냥 지나십니다. 2번입니다. 지정권자는 직접 개발계획 변경할 수 없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나 시군구청장 시행자 요청받아 변경할 수 있다. 직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지정권자는 행정청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3번 봐주십니다. 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인데 시행자부터 지방자치단체까지 가로해놓습니다. 지정권자는 토지 소유자 동의 받지 않고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일 때만 환지 방식의 개발계획 수립 시에 토지 소유자 동의 받을 필요 없죠. 그래서 3번 옳은 지문입니다. 4번 5번 필요 없습니다. 4번 그냥 한번 풀어봐 주십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한 후 개발계획에 포함될 수 있는 사항 아닌 것. 나는 박수하면 임순이란 말 기억난다. 그래서 1. 수용 사용 대상. 수용
찾았습니다. 박수, 임, 순회. 수이죠. 그리고 2번입니다. 임대주택 건설 등의 세입자의 주거 생활안정대책. 임대주택 건설, 임, 순회, 임입니다. 3번 도시개발구역 밖에 기반설 설치하는 경우 그 시설 설치 비용 부담 계획. 박 찾으셨죠. 박수의 박입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순환개발 등의 단계적 사업 추진이 필요한 경우 사업 추진 계획 등에 관한 사항. 임, 순회, 순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으로 해놓습니다. 6번입니다. 도시발 구역 지정과 개발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지정권자는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 인정하는 경우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결합하여 결합 추정했습니다. 도시개발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여기 결합이란 말 보게 되면 하나 이상이 만, 분할이라면 각각 만 이상 돼야 됩니다. 2번입니다. 도시개발 구역을 둘 이상 사업 시행지구로 분할하는 경우 분할 후 사업 시행지구의 면적은 각각 만 이상 돼야 된다. 분할이란 말과 각각 만이란 말 보게 되면 옳은 이야기죠. 3번입니다. 세입자의 주거 및 생활안전대책에 관한 사항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내용에 포함시킬 수 있다. 박수, 임, 순, 임대주택 건설, 세입자의 주거 생활안정대책이죠.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에 포함될 내용이었습니다. 4번입니다. 지정권자는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계획 수립할 때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지방자치단체 추천했습니다.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야 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동의 받을 필요 없었습니다. 4번 틀린 정답입니다. 5번입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개발계획 수립하려면 개발계획 내용은 도시군 기본계획에 들어맞도록 해야 된다. 개발계획은 관리계획 성격 가지기 때문에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 부합해야 됩니다. 7번은 지키십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끝에 변경이란 말 찾았습니까? 여기 변경이란 말 보게 되면 중요한 변경은 새로운 절차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토지 소유자 동의 필요한데 경미한 변경이라고 하면 동의할 필요 없습니다. 특히 경미한이란 말 보게 되면 무엇 이하, 무엇 미만이란 말 보게 되면 다 경미한 사안으로 이해해 놓으시고 우리가 항상 기억하는 것이 단축이란 말과 축소란 말 보게 되면 중요한 변경이다, 경미한 변경이다. 경미한 변경입니다. 이 경미한 사항을 우리가 모두 외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 이하, 무엇 미만이란 말 보게 되면 경미한 사항으로 취급해 주시고 단축, 축소가 가장 대표적인 경미한 사안으로 파악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7번은 지키십니다. 7번은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8번도 지키십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잠깐 봐놓습니다. 도시화 사업은 도시개발구역에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려면 동시에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이 개발계획 수립과 관련되어 수립하는 자는 누구이다? 지정권자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수립과 관련되어서는 동시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구역 지정 후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토지의 가격이 급등하거나 세종시처럼 국제 공모전을 통해 개발 계획을 수립한 때 구역 지정 후 개발 계획 수립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급등과 관련되어 우리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녹관농장의 경우는 구역 지정 후 개발 계획 수립할 수 있는 경우이고 도시개발구역 전체 면적의 주, 상, 공 몇 개입니까? 3개. 그 3개의 경우는 30% 이하인 때 구역 지정 후 개발 계획 수립할 수 있다. 그것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개발 계획 수립하게 되면 이 개발 계획에는 17개의 내용이 담기게 되는데 이러한 17개의 내용에는 지구 단위 계획은 포함된다. 실시계획에 포함된다. 실시계획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은 1단계 개발 계획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2단계 실시계획의 내용이 된다라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우리는 여기까지를 1단계라 하고 2단계는 시행자가 지정권자에게
실시 계획 인가 받고 도시개발사업 시행하는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은 실시 계획 내용이지 개발 계획 내용 아니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에는 17가지가 담기게 되는데 이 17가지 내용 중에 구역 지정 후 천천히 개발 계획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은 4개입니다. 박수하면 임선입니다. 도시개발구역 밖에 기반설 설치 비용에 대한 부담 계획.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기반설 설치하면 누가 이익이냐에 따라 기반 설치 비용을 서로 합의해야 되는데 그 합의 시간 긴다라는 것 기억해 놓으시고 수용 사용과 관련된 각종 권리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것으로서 양식 업권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임대택, 세입자, 주거안정 대책입니다. 그리고 순환개발. 이러한 네 가지에 대해서는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개발계획에는 사업시행 방식이 포함되게 되는데 그 사업시행 방식 중에 수용 방식의 경우에는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의 모든 땅을 강제 취득하기 때문에 토지수유자 동의 받을 필요 없습니다. 반면 이 환지 방식의 경우는 환지는 사후 현물 보상 받는 땅이죠. 공사 끝날 때까지 토지 소유자는 이해 관계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환지 방식의 개발 계획 수립하고자 한다면 지정권자는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야 되는데 이 동의 요건은 국공유지 포함한다? 빠진다? 포함한다. 개발법에서는 국공유지 항상 포함되는 겁니다.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 받아야 된다는 것 기억해 놓으시고 저 환지 방식의 개발 사업 시행자가 국가, 지방, 자치단체의 경우는 토지 소유자 동의 받을 필요 없다라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의 개발계획 수립하고자 한다고 하면 저 개발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 성격 가지기 때문에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해야 된다. 이걸 개발법에서는 들어맞아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경우는 배드타운 만드는 거 아니죠. 복합기능도시란 말 기억하시는 게 복합이란 말 기억하시는 게 필요한 내용입니다. 계획과 관련되어서는 이걸 끝나시는 겁니다. 더 이상 없거든요. 되신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어차피 저기서 시험 문제 나옵니다. 가장 만만한 게 있다고 하면 환지 방식의 개발 계획 수립하는 때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야 되는데 시행자가 국가, 지방, 자치단체인 경우에만 토지 소유자 동의 생략한다. 그거 잡아주시는 게 필요하고 박수, 임순이란 말 충분히 기억할 수 있으실 겁니다. 110페이지 함께 보십니다. 1번 그냥 천천히 한번 풀어와 주십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 시도이사 대도시장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한다. 둘 이상의 시도 대도시에 걸치는 경우에는 협의하여 협의 동그라미 놓습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자를 정한다. 협의 안 되면 누가 지정권자이다? 국장이. 천국이란 말 기억나시죠? 2번입니다. 협의 승립하지 아니한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정할 자를 정한다. 국장이 직접 지정권자 되는 것이지 지정할 자를 따로 지정한다. 2번 틀립니다. 국장이 지정권자이지 국장이 지정할 자를 정한다. 2번 틀린 부분입니다. 3번입니다. 지방공사장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제한할 수 있다. 3번 맞습니다. 우리가 약속했습니다. 중앙만 국장에게 요청하고 국장에게 제안할 수 있는데 지방공사장, 지방공사라면 국장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군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은 현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는 누구이다? 시도이사 대도시장이 원칙이고 대도시를 제외한 시도의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이 서울특별시장, 대전광역시장, 경기도지사, 충남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행정청은 상급행정청에 요청할 수 있고 이런 요청받으면 시도이사 대도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행정청은 시군구청장 건너뛰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할 수 있다? 패싱하면
안 됩니다. 비행정청 누구에게? 시군 구청장에게. 다만 비행정청 중에 정부 투자기관장, 공공기관장, 얘를 우리는 지방공사입니까? 중앙공사입니까? 중앙공사. 이들이 국가계획 관련된 도시개발사업으로서 그 단위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중앙공사, 국가계획 30만. 이 세 가지 요건을 조합하게 되면 그때는 시군구청장이 아니라 누구에게? 국장에게 바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중앙공사장은 제안 시에 토지 소유자 동의 받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 약속했습니다. 공공은 토지 소유자 동의 받을 필요 없다. 그러면 중앙공사, 지방공사 뺀 순수한 민간이 있지 않습니까?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고자 한다면 그때는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야 된다. 우리 도시군관리계획에 이반 제한 기억하듯이 기는 면적 5분의 4, 지산되는 면적 3분의 2. 그래서 공공을 제외한 토지 소유자 순수한 민간이 시군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하는 때는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야 되는데 중앙공사, 정부투자기관이나 지방공사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하거나 그냥 시군구청장에게 제안할 때 토지 소유자 동의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잡아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힘들었지만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하십니다. 예, 그래서 지금 3번의 경우에는 지방공사장이 아니라 국장, 지방공사장이 시군구청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 이 말 맞습니다. 대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안하는 경우에는 중앙공사장, 공공기관장, 정부투자기관장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국가계획이라는 말 있어야 됩니다. 그런 세 가지 요건 충족했을 때는 국장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을 겁니다. 3번 맞다 틀리다. 3번은 맞습니다. 지방공사장은 시군구청장에게 제안하는 것이고 중앙공사, 공공기관장, 정부투자기관장의 경우에만 국장 찾아가는 것이죠. 4번 국가지방자단체 조합, 조합 동그라미입니다. 제외한 자로서 사업시행자 지정될 수 있는 자는 시군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조합은 제안한다 못한다? 조합은 못합니다. 그래서 조합 제외라는 말 확인하시고 조합은 구역 지정 이후 등장하는 태어나는 존재이기 때문에 제안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3번 5번 그냥 지나십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설명 옳은 건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대도시장은 직접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없다. 맞다 틀리다. 틀립니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는 원칙적으로 지도이사 대도시장이라는 것 다시 한번 살펴놓습니다. 2번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이 필요하다 인정하는 지역이 둘 이상의 도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 해당 면적이 넓은 행정구역 도지사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야 한다. 둘 이상의 시도 대도시에 걸친 경우에는 협의하여 지정권자를 결정하는 것이지 면적 넓은 자가 지정권자 되는 것 아닙니다. 3번입니다. 천재지변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긴급하게 할 필요 있는 경우 국장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 나는 천국이 기억난다? 천국이 기억납니다. 3번 맞는 질문입니다. 4번입니다. 도시개발구역 총면적이 만 제곱미터 미만의 경우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여 지정할 수 있다. 만 미만이면 개발행 허가 대상이지 도시개발 사업 대상이 아예 아닙니다. 분할이란 말 보게 되면 각각 만 이상. 5번입니다. 자연녹지지역에 도시개발구역 지정한 후 개발계획 수립하는 것을 허용되지 아니한다. 자연녹지지역은 땅값 많이 올라갈 곳이죠.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죠. 그래서 3번을 답으로 해놓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를 잠깐 봐놓습니다. 첫 번째 우리 봐줄 것이 있습니다. 현재 도시개발구역 지정 대상은 면적 요건과
개발 가능성이 동시에 인정되는 때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공업지역의 경우는 얼마? 3만 이상이고 관농자의 경우는 얼마? 30만 전업자 이상인 때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억할 게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다면 다 만 이상일 때. 그래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역, 생산녹지역의 경우는 만 이상일 때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보전녹지역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한다 못한다? 못한다. 공원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절대 도시화 사업하는 곳 아닙니다. 하나 질문 있습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개발이 예정된 때만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한다? 아, 주상공원 이미 개발용도이죠. 그래서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관계없이 주상공원의 경우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주상공원을 제외한 녹관 농자의 경우에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차기 개발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개발 여부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이 아예 안 돼 있는 곳이라면 어디에만? 자연녹지역과 계획관리지역만. 그래서 자연녹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은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관계없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요건 갖춰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 특례 인정됩니다. 술 먹고 취하면 개가 되지. 집에 갈 때는 균형 잘 잡았습니다. 취계지 균형입니다. 주락지구, 개발지능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 국가균형발전. 이 네 가지의 경우는 이런 거 무시하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말로 여기 주락지구인 때 도시개발구역 반드시 30만 전업자 이상이 된다? 면적 관계없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는 것 파악해놓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원칙 지도이사 대도시장 둘 이상 시도 대도시에 걸친 경우는 협의하여 지정할 자를 정하도록 되어 있고 국장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는 것은 1009입니다. 요청 지방자치단체장이 요청하는 겁니까? 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하는 겁니까? 중앙행정기관장이. 그리고 제안 지방공사가 제안하는 것입니까? 중앙공사가 제안하는 것입니까? 중앙공사.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공공기관장, 정부투자기관장 이 말 나오면 이들을 중앙공사라 생각하시고 이들은 국가계획과 관련된 도시개발사업으로 그 단위면적이 얼마? 30만. 세 개 요건을 동시에 충족한 때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 30만이 아니라 20만 조미터라고 하면 시군구청장에게 제안하는 것이고요. 세계 요건 충족했을 때만 국장 찾아간다라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안하게 되면 시군구청장 제안하고 시군구청장은 지도이사에게 요청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인데 중앙이 중앙공사가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30만 조미터 이상일 때는 시군구청장 거치지 않고 누구에게? 국장에게 직접 제안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저 국장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시험에 낸 것이거든요. 전국이 그리고 요청 제안이라는 말 보게 되면 다시 시험에 내게 된다면 이걸 낼 수 있을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국장에 요청할 수 있다. 맞다 드리다. 방금도 보셨지만 지방공사장은 국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 지방공사장은 국장 찾아가는 것 아니다. 그것 잡아주시는 게 필요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정하게 되면 지정하게 되면 저 지정권자는 기초조사, 주민 의견 청취, 지방 의회 의견 청취 안 합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은 도시 개발 사업은 시행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지방 예산 쓸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지방 의회 의견 청취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협의 심의에 관한 절차를 거치는데 그중에 우리가 항상 기억하실 것은 10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주민 의견 청취와 공청회 꼭 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지정권자가 시도이사 대도시장이라면 국토교통부 장관과 뭐 해라? 협의해라. 100만 공청회와 국장과의 협의 대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파악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 되게 되면 도시지역 및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올해 시험 나올 게 이게 있습니다. 취지 제외합니다. 지락지구와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비도시역에 지락지구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도시로 이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면 이제 시험거리가 있습니다. 자연 지락지구를 도시 개발 구역으로 지정 고시하면 도시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자연철학지구가 도시개발구역 되면 도시역으로 본다. 이 말 나오면 무조건 틀린 것입니다. 지락지구의 효는 도시역으로 의제되지 않는다라는 것 다시 한번 봐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도시개발구역은 개발사업이 이루어지는 곳인데 개발사업이 무사히 끝나서 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용 방식이라면 공사 완료 공고 다음 날입니다. 환지 방식이라면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발 사업이 제대로 끝나지 못하고 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환원에 관한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만약 시험에 수용 방식인데 공사 완료 공고 다음 날 도시개발 구역은 해제되고 종전 용도 쪽으로 환원된 걸 본다. 말도 안 됩니다. 공사 완료 공고, 환지본 공고 다음 날 이 말 보게 되면 환원에 관한 문제 없다라는 것 구분해 놓습니다. 도시개발구역이 지정 고시되면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의제하기 때문에 지구 단위 계획이 포함된 실시 계획을 몇 년? 3년 내 인가 신청해야 되는데 안 하면 3년 되는 다음 날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보고 토지의 가격이 급등하는 곳이라고 하면 구역 지정하고 계획 수립할 수 있는데 이게 다 만들어지게 되면 정상적인 도시개발구역 지정된 거가 똑같거든요. 계획 수립 고시한 날부터 몇 년? 3년 내 실시계 인가 신청하지 않으면 3년 되는 다음 날 해제된 것입니다. 그리고 구역 지정하면 몇 년 안에? 2년 안에 개발계획 수립해야 되고 안 하면 2년 되는 다음 날 해제된 것입니다. 다만 이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2년, 3년이 5년으로 기간 조정된다라는 것 파악해 주시는 게 필요했습니다. 읽으면 우리 두 문제 맞추십니다. 나는 두 문제 맞추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또 한 번 하시면 또 두 문제, 세 문제 더 맞출 수 있으실 겁니다. 예, 그러면 우리 이런 실력 토대로에서 4번 그냥 건너뛰시고 5번 찾으셨죠?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1번입니다. 조합을 제외한 민간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하는 경우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야 된다. 민간인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야 되고 공공의 경우는 제한 시에 동의 받을 필요 없을 겁니다. 2번 그냥 지키십니다. 이런 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3번 1번과 똑같은 질문이고 4번 찾았습니다. 제안받은 국토교통부 장관 시군구청장은 2개월이 아니라 1개월입니다. 1개월 이내 반영 여부를 제안자에 통보하고 1개월 범위 내 기간 연장할 수 있는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제한 시에 수용 여부는 처리기간 얼마? 1개월로. 대신 기지산대 기억나십니까? 이반 제한 시에는 45일. 개발법에서는 1개월. 개발법에서는 1개월 1개월이고 국토계획법상 도시군관리계획 이반 제한 시에는 45일 1회 30일 범위 내 기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30일이 신식 같습니까? 1개월이 신식이겠습니까? 예, 30일이 신식이거든요.
한 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30일이란 말 없었습니다. 다 1개월이었는데 여기 1개월이라 표현하게 되면 빨간 날 다 포함되는 것이거든요. 30일 들어가게 되면 빨간 날 빼버립니다. 그래서 행정청에서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출근하는 날짜 있거든요. 그거 고려하다 보니 이것 30일이 일반 국민에게 행정 절차 진행과 관련되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게 신식입니다. 근데 개발법은 잘 안 바뀝니다. 여기 도시개발법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은 뭐 1기, 2기, 3기 신도시 이 세 가지 가장 대표적인데 보통 20년에 한 번 신도시 개발 사업 하거든요. 그래서 개발법은 잘 안 바뀝니다. 덕분에 시험 나올 게 뻔히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하라는 것만 해놓으시면 네 문제는 개발법에서 맞출 수 있거든요. 네 문제 맞추면 점수가 10점이 달라집니다. 10점 달라지면 중개사법은 잘하실 거고 공인세법 잘하시지만 공법에 10점 더 받으시면 마음 편해지시거든요. 싫더라도 개발법을 조금만 해놓으시면 괜찮으십니다. 예, 그래서 5번 그렇게만 파악해 주십니다. 그리고 6번 면적 조건과 관련된 사항으로 볼 필요 없습니다. 다만 제가 부탁드린 게 있습니다. 공업점 얼마이다? 3만. 관농장 얼마이다? 30만이라는 말만 기억해 놓습니다. 7번 그냥 지나가십니다. 7번은 하지 마십시오. 안 해도 상관없을 겁니다. 이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그리고 8번 찾았습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설명을 틀린 거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주락지구,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는 경우 지정 면적 기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우리 약속하셨습니다. 원래 면적과 개발 여부를 충족하는 곳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해야 되는데 예외 술 먹고 취하면 개가 돼지, 개 돼지, 지게지 균형. 그래서 지락지구 개발진흥지구, 지구 단위 계획구역, 국가균형발전, 면적, 개발 여부 관계없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2번입니다. 분할이란 말 보게 되면 한 줄 밑에 각각이란 말 찾으셨죠. 결합이란 말 보게 되면 하나 이상이 만 이상 돼야 됩니다. 3번이 그렇습니다. 4번 제끼십니다. 4번 제끼십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국장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려는 지역에는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 가로 속에 자연환경보전지역 포함한다 제외한다. 작은 글씨가 키포인트이거든요. 본문 표현은 다 맞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 이해하실 것은 국가균형발전은 혁신도시 만드는 것이거든요. 혁신도시 만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수도권의 분산이거든요. 지방 분산하는데 설악산 꼭대기에 지리산 꼭대기에 혁신도시 만들 필요 있다 없다. 아니, 혁신도시를 지리산에 만들 필요는 없지. 예, 알겠습니다. 아무리 국가균형발전 도모한다 할지라도 국립공원 밀어버리고 혁신도시 만들 필요 없다. 그래서 이렇게는 안 나옵니다. 뭐 자연환경보전지역 포함한다 제외시킨다 이거 가지고 시험 낼 일은 아닌데 목적이 문제가 되는 것은 제가 이거 취, 개, 지, 균형은 면적, 개발 여부 관계없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 술 먹고 취하면 개, 돼지. 대신 집에 갈 때 균형 잘 잡고 가시더라고요. 그러면 충분하십니다. 그것만 봐주십니다. 9번에 대해서는 다른 거 필요 없으시고 우리 4번만 봐주십시오. 4번, 5번만 보십니다. 100만 이상의 경우 공람기관 후 공청회 개최할 수 있다. 할 수 있다입니까? 개최해야 한다입니까? 해야 한다. 필수사항이라는 것만 박혀놓습니다. 그리고 5번 100만 이상일 때 한 줄 밑에 국토교통부 장관과 뭐해라? 협의할 것.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100만 이상이거나 국가계획과 관계된 경우는 국장과 협의해야 한다. 4번 5번만 꼭 봐놓습니다. 앞서 우리 절차와 관련되어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다. 100만 두 번 있었습니다. 협의 그리고 공청회 필수 개최 대상이라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예, 10번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가시는데 대신 3번쯤은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정부 출연기관장. 얘는 지방공사이다, 중앙공사이다. 중앙공사입니다. 정부 투자기관,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이 말 나오면 중앙공사로서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국가계 이 세 개 요건을 갖추게 되면 한 주 밑에 국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 3번 맞죠. 그리고 5번 그냥 보십니다. 공사 완료로 인하여 도시개발구역에서 해제되면 환원된다? 미완성상태에서 해제되는 때만 환원에 관한 문제 발생한다라는 것 기억해놓습니다. 다만 제가 하나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현재 도시개발구역 해제는 완성되었을 때 수용방식이면 환지분 공고 다음 날입니까? 공사완료 공고 다음 날입니까? 공사완료 공고 다음 날. 환지 방식일 때만 환지분 공고 다음 날입니다. 그것 구분해 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제대로 완성되지 않았을 때 구역 지정 후 몇 년. 우리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되면 지구 단위 계획은 몇 년 안에 결정돼야 된다? 3년. 그래서 3년 내 실시계획 인가 신청하지 아니하면 3년 되는 다음 날 해제되게 됩니다. 왜 3년이라는 말 나왔는지 이해되시겠습니까? 구역 지정하면 지구 단위 계획 구역하면 3년 이내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3년이라는 것 파악해 놓으시고 330만이라는 말 보게 되면 그때는 각각 5년씩 그렇게만 구분해 놓으시면 됩니다. 잘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불안합니다. 11번 지키자. 11번 지키자. 그리고 12번 찾으셨죠. 도시개발구역 또는 정 야, 이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답 취락지구로 지정 고지된 지역의 도시개발구역. 취락지구에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은 도시지역이다 아니다. 그것만 기억해 주셨습니다. 이번 시험에 나오게 되면 취락지구의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면 도시로 결정된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 말 나오면 그것만 챙기십니다. 그것 빼고는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13번 제끼자. 13번은 제끼자입니다. 그리고 시행자는 다음 시간에 보시면 됩니다. 피곤하시죠? 이제 두 달만 잘 견디시면 되거든요. 죄송합니다. 세 달 잘 견디시면 되시거든요. 약간만 더 인내십시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